4차 산업혁명 말이 많죠. 어쨌든 그 산업혁명 이래로 17세기 이래 근대 이래로 산업혁명이 시작한 이래로 뭐 지금 구분을 1.0, 2.0, 3.0, 4.0 이렇게 구분을 하죠. 알파고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4.0 시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 1.0이라고 하면 그 제조업 자체가 분업화되고 기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기점으로 삼지요. 한마디로 엔진이 들어온 겁니다. 엔진.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계에 있는 에너지, 즉 어떤 에너지, 이 뭐 석탄이나 혹은 석유에 있는 이런 에너지를 실질적인 운동이나 전기 에너지로 끌어낸 게 이게 이제 엔진이라는 것이죠. 엔진이 발명되었다. 어떤 엔진? 증기기관. 예, 석탄을 떼워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치환하겠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 그 전까지는 인력이나 충력이죠. 로마 시대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그때 있었는데 그럼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사람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네, 그렇게 움직였죠. 네, 노예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움직인 겁니다. 그런 인력이나 아니면 충력, 뭐 기껏 해봐야 방앗간, 예, 수력이라든지 혹은 풍차 이런 풍력으로 엔진을 삼았던 때가 이 전근대 시대, 산업화 이전 시대라고 한다면 증기기관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죠. 요것은 인력과 충력보다 훨씬 힘이 좋다. 예,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 뭐 이런 것들은 설계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기준이 이제 우리가 마력, 호스 파워라는 걸 쓰는데 요새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자동차, 애지간한 자동차가 보통 100마력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에 말 100마리 정도는 다 키우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그렇죠? 지금은 어지간한 집에 말 100마리 힘을 내는 차 한 대씩은 있으니까 상당히 풍요한 삶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엔진은 어떤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풍차는 바람이 부는 곳에 세워야 되고 물방앗간은 시냇물 옆에 세워야 되지만 엔진은 어디서나 끌고 다닐 수가 있다. 다만 석탄이나 나무나 석유가 있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또 증기기관이 엔진으로 산업 생산하는 엔진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증기기관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역의 제한도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가 가지고 온 것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기계화되기 시작을 했고 제조를 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인력이나 충력이 아닌 엔진의 힘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1.0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것을 응용했던 것은 산업 중에서도 특히 옷감 짜는 거, 옷감 짜는 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물레를 돌렸죠. 물레를 돌려 실을 잡고 배트를 눌러서 이제 옷감을 짜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이제 엔진을 붙여가지고 이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옷감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 산업혁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2.0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을 이제는 이 아주 철저한 분업화를 통해서 생산 양식을 구조화해가지고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방적 기술, 옷감 짜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특징적인 산물은 포드가 개발한 자동차죠. 예. 처음에는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다른 물건들처럼 손으로 깎아 만들었지만 포드는 부품을 표준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쭉 배치한 다음에 이 노동자들을 거기 사이사이에 배치를 해가지고 생산 효율을 급격하게 높인 것이 2차 산업혁명의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생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표준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엄청 늘리게 됐던 것. 뭐 자동차 이전에 뭐 소총을 만드는데 그렇게 활용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소비할 수 없을 지경으로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2.0 시대의 일입니다. 그럼 3.0 시대는 뭐냐? 3.0 시대는 부분적으로 오토메이션,
기술이 들어와서 인간이 일일이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로봇에게 넘기는 그런 말하자면 작업들은 로봇에게 넘기고 인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더스트리 3.0 시대입니다. 되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한 80년대부터 이게 도입이 되는데 지금도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은 로봇이 생산의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는 노동자들은 그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게 지금 3.0 시대입니다. 그리고 3.0 시대에는 여기서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우리 컴퓨테이션,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 업무들도 그전까지는 다 수기에 의존했던 이런 사무 업무들도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전산화된 시대가 되는 것. 퍼스널 컴퓨터가 도입된 것이 되게 198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컴퓨터가 산업 현장과 그다음에 생산 현장과 사무 현장에 다 투입이 돼가지고 실제 필요한 인력을 상당히 줄였죠. 이게 이제 3.0 시대 일이고 현재 우리는 3.0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0 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분적인 오토메이션이 아니라 완전 오토메이션, 무인 공장이 현실화될 것이다. 사람이 없어도 생산을 할 것이다. 어떻게? 로봇과 인공지능의 힘에 의해서 생산 자체가 이젠 인간의 손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4.0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유머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래의 공장에는 그 컴퓨터와 인공지능과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이 필요할 거라고. 네. 개는 왜 필요한가? 애는. 엄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개가 필요하고요. 네. 사람은 왜 필요한가? 개에게 먹이를 줘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네. 나머지 생산은 전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 시대 핵심 기술은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고요. 여기에 붙는 게 사물 인터넷이 붙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결국 컴퓨터와 컴퓨터를 잇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를 잇는 망이 인터넷이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부분적으로 요새 프린터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프린터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전부 웹에다가 접속을 시키겠다. 어떻게? 무선으로. 사실은 필요한 와이파이 모뎀이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뭐 콩알이나 깨알만한 크기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된 것은 TV가 이제 뭐 연결이 되고요. IPTV. 그다음에 집 보일러. 집 보일러가 연결이 돼서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나 집 가기 전에 보일러 켜라 이런 거 이제 지시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고 저희 집에도 컴퓨터와 프린터 그다음에 TV 그리고 요새 공기청정기가 이게 IP 주소를 넣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한 달 전에 새로 샀는데 이유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사가지고 돌리는데 거기도 이제 IP를 입력하면 무선 와이파이로 잡혀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켜져라 라고 하면 이제 켜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물들이 모두 자기의 IP 주소를 가지고 모두 웹에 연결되는 사회.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 사회고 얘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개입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 손길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이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뭐 냉장고 자체가 연결이 되고 냉장고에 있는 계란이나 두부도 연결이 돼가지고 아 두부가 떨어졌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마트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내일 두부 한 모를 보내라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주문할 필요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이 결국은 모두가 정보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언제 공기청정기를 켜는가? 이 사람은 며칠에 한 번씩 집에 고등어가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선가 기록이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패턴화이즈가 되면 어떤 패턴이 돼버리면 알아서 야 이제는 고등어가 필요하니 두 마리를 주문하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이 빅데이터 시대의 일이 되겠죠. 지금도 아시겠지만
휴대폰 저도 쓰고 있지만 모든 정보가 거기 다 구글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딜 갔는지 오늘 도늘의 동선 목동의 병원에 갔다가 신촌에 왔다가 또 집에 갈 것이다 이런 거 며칠 뒤에 검색해보면 4월 오늘이 6일이죠. 네, 4월 6일 목요일 권복교회 행적 그러면 다 나오죠.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이게 뭐 상당히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죠. 휴대폰만 분석해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70-80%는 그냥 나오니까. 어쨌든 그 휴대폰은 없애도 앞으로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은 다 알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클라우딩 컴퓨팅에 의해서 내가 그걸로 뭔 일을 했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이런 거 다 저장이 되게 되니까 걔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것들을 분석해서 뭔가 생활의 편의를 뭐 높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겠지만 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주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0 시대까지는 우리가 이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이게 나를 제외한 나를 둘러싼 세계는 물리적 세계다라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이 물리적 세계는 경험적 세계죠. 경험적 세계는 예측 가능한 세계입니다. 자연과학의 힘으로. 이게 이제 뉴턴 혁명이라고 하는 근대 과학 혁명이 불러낸 새로운 생각이죠. 그 전까지는 이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었어요. 특히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믿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었고 또 이 물리적인 세계는 신이 주관하는 세계니까 신이 원하면 물리 법칙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근대 과학이 들어오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라든지 신적인 세계는 이제 물러가고 그거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경험적인 세계만 딱 남아서 이것들은 물리적인 세계고 과학 법칙으로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다라는 게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로 산업혁명이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3.0 시대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이제 4.0 시대가 되면 사이버 피지컬 월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면서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경계가 점점 지워지고 있는 게 또 이 4.0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돈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한테 제일 확실한 건 금이죠. 금이나 땅 뭐 이런 거죠. 이제 화폐로. 그러나 지금 인터넷상에선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수학적인 모델에 불과합니다. 그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안 해봤지만 비트코인을 사거나 구매하거나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게임 머니 이런 것도 그냥 게임 열심히 해서 딴 건데 이 실질 화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이 아바타가 지금도 이제 롤플레잉 게임 RPG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걔가 난지 내가 걘지 이런 경계들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 이유가 사이버 교육을 하라고 뭐 해서 이제 그런 걸 텐데 굳이 강의실에 안 와도 그냥 이거 유튜브에 돌려보는 뭐 그런 세상이 왔단 말이죠. 사이버 피지컬 월드라는 것이 물리적 영역과 정보 영역이 상호 교류하면서 이러한 교류에서 생산이 일어나는 것이죠. 단지 사이버 월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피지컬 월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버 월드가 붙으면서 거기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전까지는 생산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인간의 정신 이게 개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인간의 정신과 무관하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이것이 헬스케어 영역에서 우리 의료 영역에서는 헬스케어 3.0 시대하고 겹칩니다. 뭐 산업은 4.0인데 왜 헬스케어는 3.0이냐?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런 어떤 증기기관 1784년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컨베이어 벨트 3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분 자동화 시대 컴퓨터가 생산한 시대 4차 산업혁명 이게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입각한 생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헬스케어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 러프하게 보면 1850년에서 1960년이라고 해놨는데 뭐 이건 제가
그 보고 있는 견지입니다. 왜 1960년이라고 했냐면 이때 헬스케어 1.0이 절정에 올랐다가 망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때 생각한 것이 질병은 일종의 어떤 엔터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했고, 이 질병의 원인은 병원균이다, 패소젠이다. 그리고 얘를 없애면 질병은 치료되거나 예방된다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매독이나 결핵 같은 병입니다. 뭐 그 전까지는 헬스케어 1.0 시대 이전까지는 한의학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했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진 거다. 몸의 어떤 체액간의 균형이 깨진 거다. 조화가 깨진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너는 매독이야, 너는 결핵이야, 너는 장티푸스야, 이런 병명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아, 간이 좀 허하시군요, 아니면은 뭐 폐가 상했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병명을 붙이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병명을 붙이게 되면서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러한 병은 특정한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비로소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병들이 두창,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황열병, 소아마비 등인데, 이런 감염성 질환들의 치료나 혹은 예방이 가능해졌고, 덧붙여서 마취술과 무균술의 도입으로 균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균을 없애는 방법, 무균술이나 살균술이 도입됐고, 우연치 않게도 또 마취하는 방법이 등장하면서 안전한 외과적 처치가 가능해진 거죠. 수술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1850년대 이전에도 물론 수술은 했는데 마취가 없었기 때문에 뭐 보통 수술하면 1분 이내에 끝냈어야 됐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팔다리 자르는 수술이었는데 1분 이상 자르고 있으면 사람이 쇼크 상태가 빠져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라면 무조건 1분 이내에 다리 하나를 자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유명한 의사였고, 그리고 이 이전에는 병원균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팔다리 자르고 나면 그냥 불로 지지거나 아니면 대충 붕대, 붕대라고 하는 건 되게 헌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빨지도 않고 만든 이런 걸로 대충 감아놓고 그러면 균이 감염돼서 대개는 죽었죠. 그래서 1860년대, 60년부터 65년까지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상자, 총 맞고 칼 맞은 사람, 그러니까 치료 안 한 사람의 사망률은 75%, 치료한 사람의 사망률은 90%. 그럼 뭐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뭐 병을 만들어 준 거죠, 환자들한테. 뭐 이런 세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 외과, 안전한 외과적 처치가 된 게 1860년대가 지나면서 안전한 외과적 처치가 가능해졌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의사한테 가는 게 살 확률이 좀 높아진다, 믿을 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됐고, 이와 함께 치료의 장소가 환자의 집에서 의사의 집, 의사는 그 집을 클리닉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환자가 와서 치료받고 가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의사를 부르면 의사가 마차 타고 가서 환자를 그 집에서 봐주는 게 모습이었는데, 비로소 근대적 의료 서비스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헬스케어 1.0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게 빌로트라고 한 독일의 의사예요. 이렇게 여긴 대학 강의실입니다. 대학 강의실이고 계단 강의실인데 환자 수술하고 있죠. 이제 가운 입고 해가지고 여기 마취하고 있습니다. 마취하고 있고 어쨌든 수술을 하고 앞치마 같은 거 걸치고 하고 있는데, 1829년에서 1894년까지 살던 독일의 유명한 외과 의사고, 이 사람이 비로소 위 수술, 위를 떼내는 수술 이런 걸 세계 최초로 성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빌로트 1, 빌로트 2 이렇게 해서 위암 수술에 대한 이 사람 이름이 남아있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맹장 수술, 지금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맹장 수술을 안전하게 행하게 된 것도 대개 186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헬스케어 1.0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 시대는 뭐냐? 2.0 시대는 여기서 이젠 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지가 되는 게 이제 2.0 시대입니다. 여기서 기본 개념은 엔터티다라는 데서 좀 더 나아가서 인체와 구조의 기능의 이상이다, 앱노말리티다라는 데로 바뀌게 되고, 구조의 이상은 외과적으로 교정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외과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외과적으로 교정하고, 기능의 이상은 내과적으로 교정한다. 즉 약이 등장했다는 거죠. 쓸만한 약들이. 그래서 암은 종양을 제거하고 혹은 항암요법, 항암제를 투여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장기 부전, 뭐 간이 망가졌다, 심장이 망가졌다 이런 경우엔 얘네들을 건강한 장기로 대치를 하고, 각종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조절 약물로 이 면역력을 좀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당뇨병 같은 병은 인슐린을 외부에서 투입해서 고쳐주고, 고혈압이나 고지질 혈증에 대해서는 약을 줘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의 모습이 대개 윤곽을 갖춘 게 1920년대에서 현재까지, 아직 3차 산업 의료혁명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한 20년, 20년까지는 그냥 이대로 가지 않을까.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 중첩돼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1.0에 4.0 얘기를 하지만 이게 딱 갈라져서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중첩되면서 어느 시기부터 이러한 모습이 주류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료에 있어서는 뭐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어떤 병,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뭐 이전의 방법들을 그냥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암이라든지 혹은 뭐 이 뇌졸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또 그 다음에 어떤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첩되면서 누적되는 형태로 이게 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 시대에는 대형 병원이 진료의 중심지가 된다. 의사의 집에서 이제 대형 병원이 되고, 이때 의학은 전통적인 경험 학문에서 바이오메디신이라고 하는 생의학이라고 하는 예, 생물학의 바탕을 둔 그런 어떤 실천으로 바뀌게 되고요. 환자의 의견보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비중이 기울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의사 중심적 진료를 하는 것. 이게 이제 2차 의료. 헬스케어 1.0 시대도 물론 의사의 판단이 중요했지만 특히나 여기서는 1.0 시대만 해도 의사나 환자나 아는 지식이 뭐 비등비등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확실히 의사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확실히 의사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근거가 방대하다 보니 근거 중심 의학, 에비던스의 베이스, 그 근거의 중심에서 의료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겼고, 또 하나 거대 제약회사들이 생겨납니다. 거대 제약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이자, 뭐 MSD, 뭐 먹, 뭐 이런 큰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약을 만드는 게 기존의 이제 약사들이 알아서 조제했던 이런 데서부터 거대 제약회사들이 표준화된 약을 생산을 하면 의사는 그걸 환자에게 처방하는 형태의 그런 의료로 바뀌게 됩니다. 2차 헬스케어 2.0의 가장 변형적인 모습, 이런 중환자실이죠.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는 굉장히 인텐시브한 치료를 받고 온갖 선에 연결돼서 모니터링을 하고 온갖 약물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또 뭐 대소변도 받아내고 하는 뭐 이런, 그래서 간병, 간호도 그냥 예전에는 집에서 와이프나 혹은 딸 혹은 뭐 엄마 이런 분들이 하던 데서 벗어나서 전문 간호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됐고, 병원이 이런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이 의료의 중심지가 되는 게 헬스케어 2.0 시대의 일입니다. 자, 지금 인더스트리 4.0과 헬스케어 3.0이 되게 겹치는데, 그러면 이건 뭐가 달라지냐? 이제는 헬스케어의 대상이 질병에서 건강관리로 옮겨간다. 2.0 시대만 하더라도 질병이 생겨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터벤션이라고 하면 개입, 외과적, 내과적, 행동적 개입을 통해서 이걸 바꾸는 게 2.0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병이 생기기 전부터 네가 지금 병이 생겨날 확률은 얼마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시하고, 여기서 감시라는 건 서베일런스를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모니터 혹은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병이 정말 생기기 직전까지 하다가 뭔가 생길 조짐이 보이면 그때 개입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담낭에 약간 폴립이라고 하는 용종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괜찮은 건데 얘가 이제 자라나면 그러면 담낭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의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초음파를 해라 라고 했고, 저도 역시 2년마다 한 번 초음파를 해야 하는데, 자랐냐 자라지 않냐 아무 증상도 없고 객관이 느끼 아픈 것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발견됐을 뿐이에요. 그러나 의사는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라고 했고, 검사를 해서 얘가 커지거나
뭔가 하나가 더 생겼거나 그러면 예방 목적으로 너는 수술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런 식의 관리가 다른데도 다 들어가는 게 이제 3.0 시대의 일인 거죠. 이게 가능해진 것이 이런 그 모니터링 방법의 진보 플러스 빅데이터 건강 및 생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도 건강검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병이 생기기 전에 너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봤더니 너는 치킨을 너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은 너무 안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불량한 건강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멀쩡하지만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너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걸 바꿔라 라고 계속해서 나의 스마트폰이 혹은 삼성에서 계속 뭔가 워닝을 보내겠죠. 예. 특히나 내가 삼성의 어떤 실손보험이나 삼성화재 건강보험에 들어있다고 하면 거기서는 이 앱을 의무적으로 깔아라 라고 해서 너 오늘 만보 안 걸었지 라고 해서 나한테 계속 워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건강관리가 어떤 그 질병 이전 단계부터 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관심사가 된다는 거죠. 온갖 건강관리 앱들을 다 깔도록 하고 그것은 국가로 가든지 우리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든 민간보험회사로 가서 민간보험회사에 들 때 조건이 여기에 동의하면 너 보험료를 싸게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래 또 만 원 싸게 내야지 라고 동의했다가 앱 쫙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나한테 워닝이 올 텐데 그 워닝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데이터를 전부 받아가지고 분석한 로봇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지난주에는 운동을 안 했으니 이번 주엔 더 열심히 해라 뭐 아직 더 세부적으로 뭐 너는 지금 유산소 운동은 좀 되는데 근력 운동이 부족한 것 같으니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하고 이게 또 냉장고하고 연결이 되면 이번 달에는 녹색 채소를 너무 안 먹었으니 더 먹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올 거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편리하고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뭐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런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이냐라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간다라는 건 분명해요. 이런 것들이 모은 게 이제 빅데이터가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대용량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데 그럼 나의 모든 정보 내가 뭐 얼마나 걸었는지 무슨 운동을 했는지 뭐 내 지금 혈압이 어떤지 혈당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이것을 분석하려면 역시 이 퍼스널 컴퓨터 이걸로 안 되고 AI가 요청이 될 수밖에 없다. 얘가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내 데이터를 분석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치료 전통적인 의미의 치료에서 이제는 예방 및 복원 프리벤션 앤 리스토레이션 뭐가 좀 잘못되면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 라고 해서 복원을 시키고 심지어 앞으로의 문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야지 인핸스먼트가 될 거라는 거죠. 더 나은 상태 지금보다 폐활량을 30% 더 높이도록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높이면 너는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예, 뭐 필라테스를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이걸 더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는 숨 잘 쉬고 있는데 이제 얘들은 계속 나한테 건강해질 것을 요구할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사회 이런 게 이제 헬스케어 3.0 시대죠. 먹는 거, 운동, 건강관리, 생활습관, 의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토탈 케어가 될 거고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 내가 안전벨트를 안 찼는지 이런 것도 어디 합산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과속을 하는지 뭐 좀 있으면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러니까 과속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벨트 안 채우면 자동차가 내가 안전벨트 안 채웠다는 거 알죠. 그래서 아무개 안전벨트 안 찼음 이 데이터가 어딘가로 가겠죠. 그러면 사실은 10대 건강관리 수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속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입니다. 예. 사고로 죽을 확률을 높이는 거. 근데 사고로 죽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든 안전벨트를 채우도록 해야죠. 그래서 지금 가라로 안전벨트 채우게 하는 장치가 지금 인터넷에서 팔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거 산업이 발달할 거라는 거죠. 이게 뭔가 요구할수록 우리는 그렇잖아요. 컴퓨터 바이러스 만드는 놈이 있으니까 백신 사업이 커지는 것이고 또 그런 걸 요구하면 누군가는 걸 우회하는 그런 걸 또 원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토탈 케어 개념으로 갈 것이다. 전통적인 환자의 개념에서
페이션트라는 건 아픈 사람, 병에 시달리는 사람, 불쌍한 사람, 뭐 이런 사람에서 이제는 모두가 다 포텐셜 페이션트죠. 모두가 다 환자죠. 왜냐하면 완벽히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무슨 문제든 하나씩은 갖고는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아니라 환자, 클라이언트, 파트너 개념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존의 환자, 의사 관계 이런 게 아니라 환자, 의사, 인공지능, 뭐 환자, 의사, 회사 뭐 이렇게 해서 3자 내지 4자적 관계가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의 형태가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보다는 환자 쪽에 조금 더 의사결정권이 가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 뭐 알아놓았다 이러면 뭐 빼도 박도 없이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는 뭐 지금 뭐 멀쩡한데 그리고 사실은 내가 뭐 간에 뭐 뭐가 있다고 해서 의사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할 순 없잖아요. 수치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가 이 상태로 갔을 때 몇 년 내로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런 게 메일로 날아올 텐데 문자로 막 날아올 텐데 그럼 내가 가서 뭘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뭔가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대면서 실제로 병에 걸렸을 때 쓰일 수 있는 돈보다 항상 적을 만큼 써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치료의 중심지가 또 의료기관, 병원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메디컬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의료 플랫폼이 나올 수가 있다.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내 퍼스널 컴퓨터로 인공지능 의사를 만나서 요새 며칠 3일 전부터 목 아프고 열 나고 기운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내 핸드폰에 센서가 있겠죠. 체온 재는 거. 그럼 체온 재면 체온 재고서 얘가 바로 날아가고 체온만 재요? 혈압과 맥박 다 잽니다. 예, 지금 센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혈압, 맥박, 뭐 그다음에 필요한 거 다 가고 나면 심전도 뭐 이렇게 다 가고 나면 거기서 막 돌려가지고 감기입니다. 감기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감기일 확률 85%, 뭐 기타 다를 확률 15%,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처방전 발급 뭘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러면 이제 처방전이 날아오고 프린트아웃 하면 갖고 약국 가서 뭐 약을 받아서 먹어라. 대신에 이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15%는 다른 병일 수 있으니 약 먹어도 2주일 동안 안 나면 의사를 찾아가 봐라. 뭐 이런 형태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고 이미 이런 거는 뭐 곧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곧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다양한 플랫폼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보급하는 일들이 가능해질 건데 이렇게 되면 가장 힘든 게 의사들이에요. 안 올 테니까. 네. 환자들이 그렇게 해서 안 올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사의 진단과 이런 그 진단, 이 편의성을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인터벤션, 뭔가 개입을 해서 병을 낫게 한다는 것보다 이제는 케어의 개념으로 이게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엔 헬스클럽 가서 다들 혼자서 막 운동하다가 지금 다 퍼스널 트레이너, PT한테 가듯이 의사의 역할도 그렇게 되면 뭐 감기 진단하고 처방전 써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만나서 검토해주고 뭐 이 말하자면 퍼스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 사람들이 원한다면 어드바이저가 필요할 때 가서 만나가지고 어드바이저를 구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건강 질병 현상의 데이터화인데 이것은 여태까지는 뭐 다 의사가 직접 보고 엑스레이 필름 이거 다 아날로그죠. 아날로그예요. 심전도 이거 다 아날로그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다 디지털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이미 영상이 디지털 데이터가 된 지는 오래됐고 이제는 심전도, 혈압, 뭐 맥박, 이 사람의 뭐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유전 정보, 제네틱 인포메이션의 데이터화 이것들은 곧 현실화 될 거다. 그리고 유전 정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유전 정보와 이 사람의 생활 정보, 뭘 좋아하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잠은 얼마나 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넌 상태가 지금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이 어드바이스를 주는 형태로 이 메디컬 케어, 헬스케어의 개념이 바뀔 거다라는 거죠.
이미 천불내외로 풀지놈 시퀀싱 인간에게 한 10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 지인이 있는데 요새 한 천불이면 1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병원에 쓰는 돈에 생각해보면 상당히 비싼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신생아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산후조리원도 2천만 원씩 된다는데 한 번씩 해가지고 쫙 풀지놈 시퀀싱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막고 있는 건 우리 법이 막고 있습니다. 임상정보, 각 의료기관에 생성되는 의료정보들이죠. 그다음에 건강정보, 개인 의료장비나 혹은 비의료기구에 생성되는 각종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 집에서 있는 사이클이나 집에 있는 뭐 러닝머신 혹은 집에 있는 승마도구, 말타기 이런 것도 걔들이 다 인터넷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정보들이 다 가는 거죠. 말타기 이런 거 하면 체중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가게 되겠죠. 이런 정보들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변기 같은 경우에 요단백 뭐 이런 거 측정하는 센서를 비데에다가 붙여놓으면은 아침에 소변 보면 얘가 지금 이 상태가 어떻다. 그러면 이게 난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엄마 아니고 난지 어떻게 하느냐. 소변 볼 때 당연히 그 유전자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분석해서 이건 네 거야 라고 해가지고 너는 지금 그 요단백이 높다. 뭐 이유는 뭘까. 이런 게 이제 모든 것이 다 가는 이런 형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죠. 거기다 생활습관 정보까지. 건강관련 빅데이터들이 전통적 의료기관, 사물인터넷, 비의료 정보, 심지어 구글이나 네이버를 이용하는 데서도 건강 관련 정보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그 좋다고 생각하는 게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다. 개인화된 의료다라고 하는데 너에게만 특별히 맞춤형으로 해주마. 너의 유전 정보와 너의 생활 방식을 다 고려해가지고 너한테 맞는 어떤 처방을 해주마. 이게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고요. 프레시즌 메디슨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 약이라는 게요. 대부분의 약이 100% 듣지 않습니다. 한 70% 듣고 뭐 30%는 안 듣고 이게 보통 약인데요. 요즘 파마코제노믹스, 약물 유전체학을 하면서 왜 이 사람한테는 듣고 왜 이 사람한테 안 듣는지 이런 것들을 유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어차피 유전자는 분석 다 해냈으니까 너한테는 이 약이 맞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약을 이렇게 주는 이런 게 이제 정밀 의료의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럴 때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이거 인간이 계산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요청될 것이고요. 그러나 의사는 뭘 하나? 의사는 뭘 하나? 인공지능은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무슨 병에 걸릴 확률 몇 퍼센트? 어떻게 돼 있을 확률 몇 퍼센트? 그러면 의사는 이 확률이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환자가 결정하는 것을 돕는 역할이 된다.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50%가 있다는 건 팩트죠. 50%나 남았네. 50%밖에 없네. 이건 가치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당신 이렇게 살면 그 뭘 안 하면 수명이 2년 줄 거야 라고 이제 인공지능이 얘기를 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이러고 살다가 2년 빨리 죽을래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술, 담배 마시고요. 뭐 이렇게 나올 때 당신이 이 상태로 술을 먹으면 간질환으로 2년 내 2년 수명이 당겨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선 난 그냥 먹고 2년 덜 살래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때 의사는 그 가치를 환자가 부여하는 일을 어드바이즈하고 코칭을 하는 일 이런 걸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 시대의 진단은 인공지능과 의사와 환자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제까지는 당신은 병이 뭡니다. 뭐 암에 걸렸습니다. 뭐 이런 데서 이제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앞으로 암으로 이어한될 확률 몇 프로입니다. 라는 형태로 이제 진단의 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그림이니까 그냥 쭉 보시고요. 어떻게 설명한 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모든 데서 다 데이터가 다 가고 예, 이런 게 다 데이터들이 다 가서 인공지능이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건강관리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될 것인데 유사한 건강 관심사를 가진 이들 간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다. 내가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 뭐 동호회라고 하긴 좀 뭐하잖아요. 동호회는 아니고 환자 모임, 환우회라고 하는데 요새 이제 대표적인 게 투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인터넷 카페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싼 병원 정보, 좋은 의사 정보 이런 거 교류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정부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려라 라고 하는 압력단체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글리백이라는 약이 나왔을 때
암 환자 부모들이 모여서 약값을 내려라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뭐 어떤 데서는 이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사나 연구자를 인바이트 해가지고 우리 개인정보를 니네한테만 말하자면 퍼미션을 줄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달라 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도네이션 받는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교류, 학술 연구, 또 압력 집단으로 기능하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의사는 관심사에 따라서 자기 분야에 따라서 그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퍼실리테이션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의료기관은 뭘 하느냐? 뭐 정보의 생성과 제공, 이게 이제 생성은 유비쿼터스하게 생성되는데 이거를 뭔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시술, 그다음에 돌봄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간호나 간병도 사람이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도 간병 로봇 등이 등장을 하고 그 실제 간호사는 상당히 비싼 돈을 주지 않으면 쓰기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리고 원격의료와 가상의료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를 통해서 가벼운 질환을 진단하고 감별 진단하고 이런 건 그냥 AI가 하고 특정 환자에 대해서는 가상의료가 가능해지면 그냥 전 세계 전문가들을 돈만 있으면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뭐 존스홉킨스의 누구 아니면 메이오 클리닉의 누구를 이제 어떤 네트워킹만 있으면 불러낼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의사도 유비쿼터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환자 네트워크들이 그런 메디에이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게 될 거라는 이 경쟁이 국내로 그치지 않고 글로벌하게 이제 될 텐데 중요한 건 제도나 법규입니다. 이제 그런 식의 진료를 이 제도나 법규가 따라가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에요. 뭐 그리고 발전하면 줄기세포 치료, 장기 이식, 사이보그 뭐 이런 문제들도 예, 당연히 앞으로 이 3.0 시대에 실현화될 그런 것들이고요. 특히 3D 프린터, 3D 프린터를 활용한 인공 장기라든지 인공 조직 재생 이런 것들이 예, 앞으로 활발해질 거고 지금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 있습니다. 항노화와 증강, 안티에이징과 인핸스먼트 이것도 이 3.0 시대의 관심사고요. 증강은 뭐 일반적인 신체 갖는 것 이상으로 형태 기능을 욕구에 맞게 변경하는 욕구에 맞게 변경하는 건 더 나쁘게 만들 리는 없겠죠.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건데 대표적으로 미용, 체력이나 지구력, 지적 능력 등을 증강하는 형태로 의료가 이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인간이 인간 아닌 존재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대로 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가 사이보그 뭐 이런 그 간병 로봇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고 어두운 점은 가장 큰 건 프라이버시 침해죠.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그래서 이제 과연 무엇이 민감 정보고 무엇이 민감 정보가 아닌가 그 다음에 누가 억세스할 수 있겠는가 누가 억세스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우리 지금 전 대통령의 의료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과연 무슨 치료를 받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과연 이 액세서빌리티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민주적인 가버넌스를 요한다. 이게 특정한 그룹이나 집단이 데이터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가버넌스가 필요하고 의료 서비스의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다. 결국 이런 것들이 되면 의료비는 증가하고 누군가는 정말 토탈 케어를 받고 마치 지금 저기 사교육이랑 비슷합니다. 누구는 뭐 새끼가에까지 받으면서 공교육 말고 엄청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건강도 그런 식으로 누구는 엄청난 관리를 받고 있는데 누구는 그냥 뭐 건강보험 하나 가지고 아프면 가는 이런 것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게 공정한 배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 하나 이제 트랜스 포스트 휴머니즘 이렇게까지 가고 심지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기억을 저장하고 뇌를 인핸스하고 머스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내재한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 염려증 이런 게 더 팽배해질 우려가 있다. 넌 지금 유전자가 뭐가 어떻고 네 생활 습관이 뭐가 어떠니 이렇게 안 그러면 큰일 날 것이야 라는 걸 매일 들으면 가뜩이나 인생 살기 힘든데 그런 얘기까지 맨날 듣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존의 관행과 의료 문화 이게 3.0 시대가 되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의 헬스케어 마켓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겐가는 이게 엄청난 블루 마켓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기존의 것들을 고수하면 망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페이스북 창시자 주커버그가 27살에 억만영자 된 것처럼 그런 것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럴 때 굉장한 저항이 있을 거다. 굉장한 저항이 있을 거다. 그리고 기존의 법규와 정책도 현재 2.0 시대의 것인데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기가 너무 버겁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주리스디셜 시스템, 법제도, 거버넌스 시스템은 결국 헬스케어 2.0 시대고 인더스트리로 얘기하면 3.0 시대 이전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이 가시적인 그 외부 세계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 뭐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3.0 시대 혹은 산업화 4.0, 인더스트리 4.0 시대에는 그야말로 포스트 모던의 사회, 그러니까 이게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합리와 비합리의 경계가 무너지고 병과 건강의 경계가 다 무너지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이냐라는 것은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상상력을 요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게 어떤 종류의 독재라든지 어떤 종류의 뷰로크라티즘에 빠지지 않고 이게 정말 유연하면서 민주적인 가버넌스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사회는 성공할 것이고 그걸 만들 수 없는 사회는 몰락할 게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고 결국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제가 좋아하는 공각기동대. 네. 이게 사이보그죠. 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인공신체로 만들어서 뭐 사이보그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저런 모습을 가진 인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트렌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트렌드로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트렌드에서 우리가 휴매니티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고지순한 절대절명의 가치인가, 이런 어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인문학적 상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모든 변화들은 다시금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은 무엇이고 건강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또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물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